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아시아의 최후,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세벨의 최후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7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요람왕이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람왕을 문병하려고 이스라엘에 와 있던 유다왕 아시아는 이 장면을 보고는 도망갑니다. 예후가 아시아 왕을 뒤쫓으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후의 부하들이 이블르암 부근의 구르 오르막에서 아시아 왕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아시아 왕은 무깃도까지 도망가지만 결국 거기에서 죽습니다. 아시아 왕의 신하들이 아시아의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장사 지냅니다. 비록 아시아 왕이 외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왕의 시신이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은 바로 앞에 나봇의 밭에 버려진 요람왕의 시신 처리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예후는 아시아를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듣고 있던 아합의 아내이자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은 이제 자기 차례인 것을 직감하지만 자신의 건재함을 가시하려고 외모를 꾸밉니다. 이세벨은 창문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언급한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죽은 인물입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와 같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후를 경멸하며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대꾸하지 않고 이세벨이 있는 창문을 향해 내 편의 대자가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섬기던 두세 명의 내시가 예후를 봅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내시들은 망설이지 않고 이세벨을 내던집니다. 이렇게 채측근들마저도 이세벨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내던져진 이세벨의 몸은 찢기고 예후가 탄 말에서 밟힙니다. 이세벨은 화장을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랬겠지만 이세벨의 마지막은 그녀가 저지른 죄의 참혹함처럼 끔찍합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심판을 받습니다. 반역에 성공한 예후는 연회를 열다가 이세벨이 그래도 왕의 딸이니 장사해주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예후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시신을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시신의 일부인 해골과 손발뿐입니다. 부하들이 이 사실을 예후에게 보고하자 예후는 이 끔찍한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밭에 있는 이세벨의 죽음을 개들이 뜯어먹고 남은 죽음은 밭에 거름이 될 것이기에 수습한 시신 조각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세벨 심판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이로써 예언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성취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비록 이세벨이 자신의 건재함을 가시하고 방어에 유리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예후를 반역자로 몰고 내시 등 따르는 수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긴 조건들이 오히려 이세벨의 죽음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으니 경고를 들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피하거나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세벨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나 역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세벨은 요람왕을 살해한 예후 때문에 평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평화를 앗아간 주범은 바로 이세벨 자신입니다. 성숙은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크게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탓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말고 내 허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세벨에게 더 이상 내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다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에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소서. 특히 남을 탓하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소서.
남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